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이 팽이버섯, 자, 이게 건조기에 말려서 차를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어저께 우려야 했던 대로, 제가 이거를 여러분, 60도씨에서 열몇 시간을 돌렸죠? 16시간을 돌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지키려고, 70도시에서 한 2시간을 더 돌리려다가, 아니야. 그렇게 딱 괜히 타면은 골치 아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60도시에서 2시간을 더 돌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봐봐요. 부서지게 생겼어. 붙었죠? 근데, 이걸 여러분 봐봐요. 좀 덮기는 어려운데 조금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60도시에서 16시간 정도 하는 게 좋기는 좋아요. 덮을 때는. 그러면 이게 보슬보슬하니 잘 덮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70도시에서 10시간 전후에서 하시던지 160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16시간을 하시든지 하세요. 더 돌리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 건조가 된 거는 뭐냐면, 그거는 저번에 했을 때는 네다섯 칸 정도를 이렇게 촘촘히 돌렸다 하면은 얘는 한 칸만 돌렸기 때문에 고루고루고루 그냥 다 익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칸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익은 거니까 여러분 잘 하시고요. 그러면 이거를 덮으면 여러분 봐봐. 다 부서져.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분무기 아시죠? 이렇게 분무기. 분무기에다 이제 물을 하신 이 물이 물을 넣으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찍찍찍찍 뿌려 주세요. 이렇게 아이고 방귀 뀌네. 야가. 분무기가 방귀를 뀌어. 물을 버주셔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적셔주세요. 그래야지만 부서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방치를 해둡니다. 자, 여러분들과 얘기한 시간이 2분 정도 지났으니까 제가 한번 재볼까요? 이대로 그냥 좀 놓습니다. 이대로 좀 놔요. 그런 다음에 얘를 지금 이쪽에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한 거, 제가 이제 덮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했었잖아요. 아이고 기가 막히게 됐어. 그러니까 덮으실 분은 이거를 덮으실 분은 건조기에서 160도씨에서 16시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주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잘 저기 된 덮음이 돼버려요. 팽이버섯.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팽이버섯이 그 간에도 좋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이 팽이버섯을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하실 때 약한 불을 하시고요. 저는 여기 전기라 그냥 2200으로 하겠습니다. 전기를 하신 분은 처음에 2200 하셔도 돼요. 예열이 되는 동안에 어제 이거 지금 한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잘 됐어. 어떡하면 좋아. 얘가 이렇게 좋아. 여러분 봐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봐봐 봐봐. 너무 예쁘게 잘 됐죠.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쁘게 팽이버섯을 덮으시려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팽이버섯 잘 보세요. 이렇게 덮으시려면 여러분 건조기에서 여러분 60도씨에서 16시간을 해놓으시라는 거. 그런 다음에 덮으시면 이렇게 아주 예쁜 이렇게 예쁜 팽이버섯이 됩니다. 이렇게 팽이버섯 차를 만드는 거죠. 자, 여기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뭉쳤으면 여러분 이렇게 일일이 펴주셔야 돼. 이 팽이버섯이 간에도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챙겨 드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마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살살살살 제가 해주라겠죠. 지금 2단계는 괜찮은데 이게 완전히 건조 상태에서는 여러분 이게 부서져요. 절대 하시면 안 돼, 그때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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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주셔. 이렇게 이렇게. 아우, 너무 예쁘게 잘 됐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하고 말하면서 같이 소통하는 방송을 해서 하니까 더 예쁘게 되고 더잘 되네요. 오늘은 좀 영상은 짧게 나갈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지금 저 어저께 그것 때문에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온도를 봐드린다 그랬잖아. 건조하는 온도. 그래서 어머, 너무 좋다. 이쁘다, 여러분. 정말 이쁘다. 이거 봐봐.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까? 이렇게 이렇게 봐봐. 이거 봐, 너무 잘 됐잖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줘야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제로 하는 차들은 비싸요. 수공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어저께는 1시간이잖아요? 어제 1시간. 또 오늘도 이거 뭐 1시간. 또 이게 다안 마르면 또 해야지. 여러분, 그죠? 그래, 이게 수공이 많이 들어가요. 그 대신에 효과는 더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덧금을 하시거나 이걸 말리시면 8배 정도 9번 아니 8배에서 9배에 그 비타민인가 좀 잃어버렸다 여러분. 비타민 D였던 것 같은데 그게 더 좋다고 그래요. 이게 그냥 맨날 까먹어. 자꾸 까먹어. 에이. 여기 여러분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여기에 닦았어요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는 그냥 이렇게 주워 넣을게요. 깨끗해요. 제가 여기 다 닦았어요. 이렇게 해갖고 다 떼어주세요 이거를. 이게 귀찮지 그러니까. 귀찮아 이게. 힘들고. 이게 그리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섯 봉지 우리가 큰 하나의 큰 봉지잖아요. 근데 이것뿐이 안 되잖아 봐봐. 요거 하고 또 이거 요만큼 또 하나 있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차로 끓여 드시면 구스름해요. 이게 왜냐면 덕금 과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구스름해요. 이렇게 다 떼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어깨도 아프고 허리가 아파.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몸이 더 상해. 이거 하다가 몸이 더 상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힘드니까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덮는다 생각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너무 잘 덮어졌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그냥 힘입어서 이거를 살살살살 천천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덮어져. 불은 여러분, 제일 약한 불에서 하셔야 돼요. 타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스레인지는 일단 그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 2200인데도 불이 적당해요. 아주 적당해. 아우, 너무 예쁘죠, 여러분. 진짜 이쁘다. 잘 됐어요. 이거를 하나하나씩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제가 그랬죠? 곰팡이가 생긴다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풀어지는 게 중요한 거. 저는 이게 팽이버섯이 또 간에 좋은지도 몰랐네. 간에 좋더라고요. 불을 좀 줄일게요, 여러분. 조금 이제 열이 올랐어. 일단 600으로 줄였어요. 아, 너무 예쁘다. 이거 봐봐.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이쁘네, 색깔이. 너무 이쁘게 나오네. 자, 여러분, 지금 약간 따뜻해졌거든요? 200, 제일 약한 걸로 줄였습니다. 아주 약하게, 약하게. 아, 진짜 여러분, 이게 고소한 냄새가 너무너무 나네요. 너무너무 이쁘죠, 그리고. 냄새도 좋아. 냄새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 너무 좋다, 냄새가. 이게 여러분,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대변 못 보시는 분한테도 되게 좋대요. 팽이버섯이. 키토산이 들어있다잖아, 키토산. 그게 원래 갑각류에 들어있는 건데. 그 키토산이 여러분, 그래갖고 내장 지방을, 제거를 해준다잖아. 자, 여러분 봐봐요. 이게 이렇게 뜨거워지면 닦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이 옆에서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식혀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뒤적거리겠습니다. 너무, 여러분 봤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너무 예뻐, 이거 봐. 이거 봐. 너무 잘 됐지 않아요? 너무 예쁘다. 이거 어떡할 거야. 아, 나는 막 이런 게 이렇게 잘 나오면 참 좋아. 아이고, 막 여기에 다 떨어졌네. 여러분 보여드린다고. 아, 여기 다 닦았어요? 깨끗해요? 여러분하고 하기 전에 제가 다 닦아놨어요, 여기. 아, 근데 너무 이쁜데, 색깔이?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아직 수분감이 있어요. 이게 수분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덮어야 돼요, 여러분. 아, 진짜. 너무 색깔 이뻐. 냄새도 너무 좋아.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 뭐냐면은 갈아서 음식에 넣어먹는 것도 괜찮아요. 아우 진짜 이쁘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예뻐요. 이거 봐봐요. 진짜 이쁘죠? 색깔이. 이게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덮으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안 타요. 자, 이제 이거는, 자, 여러분 뭐냐면 조금, 더 하면은 타니까 옆에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렇게, 자, 여기다 이렇게 놔요, 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우리가 뭐할 거냐면, 여러분 뭐할 거냐면, 여러분, 아까 그거 저기, 뭐냐면은 이거 저거 해놨잖아. 이건 얘는 너는 조금 씻고 있어. 얘가 벌써 노골노골해졌어. 자, 우리 아까 2분이었거든요. 2분. 그런데 지금 12분 지났습니다. 여러분하고 아까 얘기할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런 볼을 하나 준비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놔요. 얘좀 이렇게 봐봐. 얘 봐봐, 여러분. 조금 노글노글해졌죠? 12분 지났어.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요. 이게 봐봐, 이게 더 힘들다 여러분. 우리가 말려서 하는 거는 이렇게 분무기로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좀더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까 제가 한 대로 덮을 거면 그렇게 하셔. 이거 봐봐, 이게 다 이렇게 또 띄어잖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렇게 띄어야 되니까. 그럼 봐봐. 이걸 또다 이렇게 띄어야 돼. 아유 귀찮아 정말. 그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너무 말렸는데 너무 이제 저기 하잖아요. 말른 거 너무 말라서 하면 부스러지잖아. 그러면 이런 분무기로 칙칙칙칙 하시고, 그리고 너무 말른 거는 여러분 물에다 좀 담갔다가 꼭 짜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붙었잖아. 이걸 또다 이렇게 띄어서 여러분 다 이거를 덮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부서지지. 어저께 그 마른 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거의 다 덮어졌기 때문에 그 마른 상태로 덮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안 덮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분무기로 물을 이렇게 적셔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거는 여러분 다 덮은 거예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그거 이제 덮는 거 제가 한번 또그 병입하는 것도 좀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관을 잘못하면 여러분 뭐 어떻게 되냐면 벌레 생긴다 그랬잖아. 그리고 냉장고에 다 어떻게 들어가? 그렇잖아. 이렇게 너무 또 물이 또안 묻은 거 이렇게 또 이렇게 적셔. 그래갖고 그냥 좀 이렇게 방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또다 띄워야 되니까 귀찮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160도씨에서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160도에서 16시간이었어. 이것도 지금 이쪽에 물이 안 묻었어. 그러면 너무 저기야 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갖고 물을 적셔, 적셔, 적셔. 적시면 여러분 이렇게 잘 띄어져. 이렇게 물을 좀 적시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좀 해놔요. 그럼 이게 12분 한 20분 정도 방치해 놓으면 되겠다 여러분. 그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따가 이렇게 여러분 봐봐요. 저기 분무기로 적셔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또이 작업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두 번의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부서진다는 거 덮을 때. 자, 그리고 여기 지저분하다 여러분. 여기를 좀 치고, 여기 좀 치고. 이게 덮는 게 어렵다니까, 힘들고. 하지만 어떻게 효과는 좋으니까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열을 가열할게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는 여러분 제일 낮은 온도에서 하셔야 돼요. 이거 봐봐요. 잘 됐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식혀졌기 때문에 다시 덮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살살해야 돼. 이제 부서져. 많이 이제 덮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느라고 처음에 20분에서 10분을 그때 덮었잖아. 20분에서 30분. 그래서 얘가 빨리 지금 덮음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처음에 할 때는 물기가 많을 때는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오래 걸리지만 어느 정도 얘네들이 마르면 덮음 시간이 짧아져요, 여러분. 뭐 덮음 시간을 뭐안 재봐서, 여러분. 근데 7, 8, 9번 뭐 이렇게 덮을수록 더 시간은 짧아져요.
너무 잘 됐다, 여러분.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얼마나, 그리고 구수한 냄새가 나나 몰라. 아, 정말 구수한 냄새. 아, 정말 이쁘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찌는 과정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그 건조기에서 하는 건더 쉬워요, 훨씬. 건조기에 따는 건 쉽지 뭐. 이렇게 얼마나 쉬워? 무지하게 쉽지. 예쁘다. 색깔도 예쁘고. 자, 여러분 지금 가열이 됐기 때문에 온도를 최대한 200으로 지금 줄였어요. 제일 약한 불로 하셔야 돼요. 아니면 타요. 아, 너무 좋아.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색깔도 예쁘고. 이게 진짜 공이 많이 들어갔고, 여러분. 덮고 마는 거는 정말 공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효과는 좋으니까. 좋다. 아우, 진짜 이쁘네. 여러분, 이게 지금 밑에 부분 잘못하면 지금 타거든요? 불은 끄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불을 끈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덮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못하면 타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덮음을 해줄 거예요. 이게 완성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절대. 그래도 많이 지금 건조가 된 상태네요. 여기 지금 봐봐요. 열 온도가 있으니까 좀 밑에 부분이 약간 탄듯하잖아요. 이제 그만 덮으셔야 돼. 이런 거는 밑에가 타요. 잘못하면.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덮으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너무 또 열이 가해지면 이게 타니까 이제 이렇게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열을 식히셔야 돼요. 열을 이렇게 해서 이제 식혀야 돼, 식혀야 돼. 안 식히면 여러분 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종이 호일을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식히세요, 식혀. 안 식히면 타니까. 이제 거의 다 돼가요.
좋다, 냄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지금 보시면, 저 말른 거, 지금 이제 뿌려놨잖아요. 이제 요거, 덮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뭐 이거 160도의 시에서 여러분, 160도의 시에서 지금 여러분, 16시간 한 것처럼 됐어. 이렇게. 에이, 괜히 했어. 그거를 분무기까지 또 뿌렸잖아. 또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방법도 알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분무기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적이 돼 버리니까. 똑같아요, 방법은 여러분 어저께 하는 거랑. 이렇게 제일 약한 불에서 하시라는 거. 이거 원래 쇠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쇠로 하지 마시고, 나무 주걱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걸로 하세요. 저는 없어서. 그냥 원래 이걸로 했어요. 나무 주먹도 안 하고. 있으시면 나무 주먹이, 아니, 나무 주걱이나 이런 걸로 하세요. 불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여기 어제 말했듯이 여러분 여기가 안 타게끔 여기 안 타게끔 해주세요. 바닥이 안 눌리게끔, 여러분. 바닥이 안, 이게 안 붙어야 돼요. 붙으면 타니까. 지금 바닥에 불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 제일 약한 불로 줄여요. 저는 2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불을 중약으로 하잖아. 센 불은 여러분 하실 거면 왜, 저기 프라이팬이나 공중팬 있잖아. 거기서는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시면 잘못하면 여러분 타요, 타.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이렇게 붙은 거는 여러분 다 이렇게 떼줘야 한다겠죠? 물을 넣어서 붙은 게 없네. 다행이다. 오늘 또 알려드린 팁은 이렇게 만약에 그 너무 말랐다 그런 거는 분무기를 사용해서 뿌려주시라는 거, 그러면 돼요. 근데 완전히 다 익은 거는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처음 덮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가열을 했잖아요. 한 2시간 정도를. 160도씨에서 18시간 했었잖아요. 요 밑에가 좀덜 붙네. 요 밑에가. 여러분. 요 밑에가 좀덜 붙어. 그건 있네. 어쨌거나, 여러분, 이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이게 효과가 있다니까. 혹시라도, 뭐,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섭취를 해보시고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한 섭취를 하셔야 한다는 거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 많이 섭취하시면 안 돼요.
아, 근데 너무 잘 됐다, 여러분. 이거 아까 이 여러분 이거 덮은 거 있잖아. 지금 이렇게 조금 아까 덮은 거 이렇게 보니까 거의 건조가 다 됐어요. 그래서 요럴 때에는 이제 뭐냐면 여기다 지금 못 해요. 이걸 닦고서 해야 돼요. 여기는 요 밑에가 바닥이 지금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묻어 있기 때문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덮개비 한 번. 두 번, 그래도 한 9번은 제가 닦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살짝살짝 볶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 부서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유, 그냥 좀 힘들어, 이거 하는 거. 이제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타긴 타네요.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아서 하시라는 거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목장갑 끼고 하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지만 뜨거운 걸잘 만져서 근데 이건 있다. 조금 더 말려서 하니까 편하기는 한데 이게 뭐랄까 예쁘지는 않네. 이게 보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 정도 요 정도 상태에서 여러분 얘를 상처를 내주는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렇게 상처를 내주는 작업 누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살살살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갖고 얘를 상처를 내주는 작업을 이렇게 하세요. 이게 너무 그 뭐냐면은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펴주세요. 펴주세요. 뭉쳐있는 걸다 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데 약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나도 누가 이렇게 나를 해주면 좋겠다. 아, 내가 이걸 해서 먹어야 되니까 문제지. 에휴, 누가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그죠? 에휴. 이렇게 해서 툭툭툭툭툭 이렇게 털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여러분 물기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덮으시라는 거. 아주 약한 불에서 이렇게 덮으시면 그렇게 타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뭐 10분 덮었다가 놨다가 또 저녁에 덮으시고 이게 시간 있을 때 덮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덮음할 때 말씀드렸죠. 이거를 덮으실 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여름에는 아침 저녁으로 덮지 않으면 얘네들이 나물이나 뭐 이런 버섯 종류들이기 때문에 상해요. 아침에 덮어 놓으시고 그 다음날 하려면 거의 나물은 쉬어요. 나물들은 이 버섯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유념하셔서 한여름에는 아침 저녁으로 덮어 놓으셔야 되고 금방 못하면 그리고 겨울에는 딱한 번만 덮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상하지 않아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내가 이제 해봐서 알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진짜 약한 불에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팽이버섯의 효능은 면역력 증진, 그죠? 그리고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키토산과 니놀레산. 키토산과 니놀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방을 분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혈당을 균형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변비 예방. 여러분 이게 식이섬유가 많아갖고 변비 있는 분들한테 아주 특효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루를 내서 음식에 넣어먹어도 되고, 여러분 뭐 만약에 그 주스나 뭐 이런 거 만드실 때 하실 때 가루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드시면 돼요. 근데 하루 용량을 100g을 넘기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더 공부를 해서 그거는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100g이에요. 하루 100g. 100g은 넘기면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두뇌 발달.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여러분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새로운 거는 제가 알게 된 거는 간. 간에도 상당히 좋대요, 여러분.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이 팽이버섯 좀 많이 드세요.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중요하다겠잖아요, 여러분. 부작용, 그죠? 이제 부작용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제 뭐냐면은 칼륨이 있어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한 식이를 하시라는 거. 그다음에 그 과다 복용 시는 고칼륨 혈증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아, 진짜 좋다. 자, 한번더 이거를 요 정도 진짜 아주 좋아요. 이때 여러분 이렇게 상쳐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살살 하는 거예요. 힘안 줘요, 여러분. 힘안 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그러네요, 여러분. 이게 조금 더, 뭐냐면 2시간 정도를, 또 이렇게 그 건조기에서 했다고, 여러분, 이게 조금 더잘 덮어지는 건 있네요. 그건 있어요, 지금. 아이고, 좋네. 이게 전기로 하는 게 좋기는 좋아요. 왜냐면, 골고루 익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 타지도 않고. 좋네, 여러분. 이거 봐, 다 떨어지잖아, 이렇게. 좋다. 이렇게 여러분 2시간 더 돌렸다고 얘가 진기가 별로 없어서 좋고, 지금 이거 보여드릴게요. 얘는 조금 뭐냐면 이렇게 말랐는데도 좀 붙는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좀더 이렇게 또 끼워줘야 되는 게 있어. 그게 좀 차이점이야, 여러분. 너무 이쁘게 잘 됐죠? 이렇게 약한 불에서 계속 덮어주셔도 돼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타지만 않게. 타지 않게 볶으시면 돼요, 여러분. 타지 않게. 타지 않게 볶아주세요. 여러분, 내가 이거 여기 깨끗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들어온 데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으면 안 돼야. 지금 여기 깨끗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너무 잘 덮어진다.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서 그런가? 이거 봐봐. 너무 잘 덮어져. 너무 잘 덮어져. 너무 예뻐. 진짜 이쁘다. 진짜 예쁘네.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약한 불에서 그냥 덮어도 괜찮네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전기라서 그렇지, 여러분. 저기에서 가면 좀탈 거야. 그리고 처음부터 애가 말랐다면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거는 분무기를 사용해서 하시면 여러분 뭐냐면 쉽게 할수 있어요. 물을 찍찍찍 뿌려서 이렇게 하세요. 이거 봐봐. 너무 잘 됐잖아. 그죠, 여러분? 이거 봐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봐봐요. 잘 되고 있죠? 이렇게, 덮어서,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말리면 효능이 거의 8배, 9배가 이게, 더 말리거나 이렇게 덮으면 그 효과가 8배에서 9배가 더 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한 5팩만 있으면 여러분, 그냥 혼자 먹는 거는 식구들하고 그냥 물로 끓여 먹는 거는 그걸로만 되겠는데요? 이걸로만도?
이걸로만 해도 되지. 더안 하셔도. 왜, 조금 양이 많은 거 있잖아요. 팽이버섯.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서 이거 팽이버섯 생으로 먹고 돌아가신 분 있잖아. 돌아가신 분들. 팽이버섯은 여러분, 이거 절대로, 어? 가열해서 이렇게 드셔야 되지. 어? 생으로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요 정도 건조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지금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잘못하면 부스러져요. 아까 조금 봐봐. 물기가 있을 때 하시는 거야. 지금 전기로는 200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주 잘 떨궈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저 이렇게 덮을 거고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를 덮으실 때, 이렇게 완전히, 내가 이게 건조기에 말렸어. 말렸는데 얘가 너무 말랐어. 그러면 덮기가 힘들고 부서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분무기를 사용하셔서 하시라는 거와, 이렇게 보이시나요? 분무기를 사용해서 하시라는 거와, 그 다음에, 확실한 거는 뭐냐면, 내가 덮음을 좀 편하게 하려면, 뭐냐면 160도씨에서 이게 완전히 이게 그 건조기에 완전히 채워지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히 채워졌을 때에는, 이게 건조가 완전히 잘돼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 160도씨에서 열몇 시간이죠, 여러분? 18시간을 하시면 좋다. 그러면 이렇게 덮기는 편해요. 덮개는 편하고 이렇게 눌러붙는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잘 덮어진 이렇게 한번 팽이버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좀더 덮어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저 팽이버섯 차를 열심히 덮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